여러분, 오늘이 그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오후 5시 4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분 전 6시를 이제 가리키는 시간인데요. 이번이 그 윤희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그 나무 위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분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윤희상이 나무 위키를 리딩하기 전에 내가 전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나는 그 어렸을 때서부터 클래식 음악에 눈을 떴다. 그 클래식 음악에 눈을 뜬 것이 뭐냐면은 국민학교 때는 동요를 배웠고, 그러니까 동요니까 그때는 뭐 클래식과는 상관이 없고, 클래식 음악을 배운 것이 이제 그 중학교 음악 시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음악 시간이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KBS의 음악 방송을 강원도 있을 때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클래식에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서부터 클래식에 눈을 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이 클래식 교육을 음악 시간에 받으면서 클래식에 대한 매력을 상당히 그 어렸을 때서부터 습득했고, 그래서 그뭐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3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 뭐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이 눈을 뜬다는 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그래서 뭐 조기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서부터 영어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려고 야단들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눈을 뜬다는 거, 그것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어떤 그 클래식 곡들을 배웠냐면은, 우선은 그 후니쿨라라는 곡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이 그 이태리 민요라고 하는데, 내가 그 언젠가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강원도에서 중학교 과정에 대안학교를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를 그 대안학교에서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지금 그 한국 현대사 역사학계에 거두르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 앞에서 그 선생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승렬아, 넌 노래 한곡 불러봐라. 그래서 그때 내가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부른 게 내가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후니쿨라 후니쿨리 후니쿨라 그거를 불렀습니다. 새빨간 불을 뿜는 저기 저 산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곳은 지옥 속에 솟아있는 곳 보러 가자. 뭐 이런 식의 가사가 약간씩 틀릴 수도 있어요. 이제 시일이 너무 흘렀으니까. 그래서 새빨간 불을 뿜는 저기 저 산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리고 나중에는 그 후렴으로 가자, 가자, 저기 저 산에 후니꿀리, 후니꿀라, 후니꿀리, 후니꿀라 하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후니꿀라라는 건뭐 특별한 그 뜻을 가진 얘기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그 아리랑처럼, 아리랑이란 단어가 뭐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노래 후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태리 민요라고 하는데, 지금 그 바리톤이나 뭐 테너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음악회 할때 그런 그 노래를 지금 내가 했던 노래를 부릅니다. 부르는데 내가 중학교 때 배운 거는 이태리 원 원어 이태리 그 가사를 배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가사를 거기다 붙인 걸로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사로 배웠단 말이죠. 새빨간 불을 뿜는 저기 저 산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곳은 지옥 속에 솟아있는 곳 보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테너나 이 바리톤이 나와서 부르는 거 보면 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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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보야 이렇게 나가요. 그건 이제 이태리 말로인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새빨간 불을 뿜는 저기 저 산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역사학계에 거두르 있다는 그 선생님이 그때 당시 이제 군인 신분의 선생님이었었는데, 그러게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다뭐 만물 박사가 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대학교보다도 더한 그 미국의 하버드대를 대학을 나왔어도 사람이라는 건 만물 박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명문 대학을 나왔어도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만 아는 것뿐이지 그 외의 분야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이 노래를 불렀더니 그 선생님이 그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는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뭐 그런 노래도 있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서울대에는 비록 나왔지만 그 노래를 처음 들어본 모양이야.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노래도 있냐 이랬던 거야. 그리고 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기의 추억.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매기 같이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여러분들 요즘에 그 소음 공해라고 해가지고 뭐 옆집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이러잖아요. 층간 소음. 그래서 이 내가 지금 사는 곳도 이벽 하나 사이를 두고 다른 집이라서 내가 크게 노래는 못 하겠습니다. 이제 소리를 질러서 노래는 못 하겠는데 내가 진짜 많고 소리를 질러서 노래를 한다면은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내가 많고 소리를 질릴 수 없는 형편이라 이제 소리를 죽여서 얘기를 하니까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솜씨가 이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이렇게 매기의 추억이라는 노래가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기의 추억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듣거나 하면은 참 이게 추억을 한 노래입니다. 매기의 추억. 그리고 전번에 또 부른 그 미국의 포스터란 작곡가가 지은 그 금발의 제니. 금발의 제니도 불렀고. 그러면 또 나한테 반문하실 것입니다. 아니, 넌 그럼 뭐 외국 클래식 노래만 배웠느냐? 그게 아닙니다. 한국의 그 가곡도 많이 배웠어요. 조두남의 선구자. 조두남이가 그 작곡한 그 선구자. 일송정 푸른 소름 늙어 늙어 가서도 이렇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음공해를 남한테 끼칠까봐 내가 큰 소리를 못 질러서 못 질르고 이렇게 소리를 죽여서 노래를 하니까 그렇지 내가 진짜 힘껏 성량을 발휘해서 노래를 한다면 잘합니다 내가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구자 노래도 배웠고. 또 어떤 노래를 보냐면 우리나라 가사 이런 가곡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비감하니 더욱 비감하여라. 장하던 금강산에 내가 잘 잊어먹어서 잘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참잘 노래를 못하겠어요. 이 노래도 배운 지가 하도 오래가지고 장하던 금강산에 찬제되고 남은 터에 이루고 또 이루어 오늘을 이루도다 흥망이 산중에도 있다하니 더욱 비감하여라 거듭 얘기하지만 내가 소리를 마음껏 질르지 못해서 노래가 그래요. 내가 노래를 잘 부릅니다. 내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꼭 나를 노래를 시켰던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장하던 뭐 내가 가사를 잘 잊어먹어서 잘 정확치 않을 겁니다. 예, 틀리더라도 들어보십시오. 이게 시입니다. 시에다가 곡을 붙인 거거든.
장하던 금전벽이 산채되고 남은 터에 이루고 또 이루어 오늘을 이루도다. 그러나 그 흥망이 다가와서, 어? 흥망이 다가와서 망했다. 그러니까 이 산 중에도, 이 고요한 산 중에도 흥망성쇠가 있다고 하니 너무나 비감이 든다. 어? 슬픈 마음이 든다. 이런 게 시거든. 이게 가만히 음미해 보면요, 굉장히 그 참 깊은 뜻을 가진 시입니다. 이게 흥망성쇠가 이 깊은 산 중에도 있다고 하니 더욱 비감하여라. 슬픔을 더욱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렇고 그 다음에 대학축전서곡이라는 건 전번 얘기했잖아요. 브람스의 이 대학축전서곡이라는 그 클래식곡이 있습니다. 그 멜로디에다가 브람스의 대학축전서곡이라는 그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붙인 겁니다. 그걸 내가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이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어여 분장미야 참 아름답다. 바람이 언덕 넘어 내 곁을 지날 때 그 누굴 보라고서 예쁘게 피었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게 그때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장미에 관한 노래로구나 이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내가 클래식에 관해서 실력을 쌓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브람스의 대학축전서곡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로구나 이렇게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축전서곡이라는 그 클래식 그 성악곡이 아니라 원래는 그게 연주곡인데 악기로 그냥 연주하는 곡인데 거기다가 이제 가사를 붙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여 분장미야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클래식 곡에다 가사를 붙인 거 또 외국의 뭐 이태리 민요 같은 데다가 우리나라 가사를 붙인 거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가곡 이런 거를 중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배웠단 얘기죠. 그리고 또 그 KBS에서 띄우는 그 클래식 음악 전문 방송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그것도 듣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클래식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클래식에 깊은 그 눈을 뜨고 클래식의 깊은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말이죠. 가요를 듣지 않습니다. 클래식의 깊은 그 아름다움을 느낀 사람은요, 이 가요를 듣질 않아요. 예,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윤희상이라는 이제 그 나무위키를,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예, 그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마주 다 리딩을 하겠습니다. 윤희상을 두고 현존하는 유럽 5대 작곡가로 꼽혔다거나 더 나아가서 세계 5대 작곡가였다는 호사가들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유의 이야기들이 의례 그렇듯이 출처를 찾아볼 수가 없는 말들일 뿐이다. 그마저도 해외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고 한국의 언론에서 무의미하게 재생산되는 이야기이고 현대음악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이들은 현실적으로 윤희상이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느냐 보다는 그의 독자적 음악 세계에 더 관심이 있다. 다시 말해 윤희상의 음악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계 3대 같은 무의미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윤희상이가 현대 음악가들 중에서 뭐 세계 3대 음악가냐 뭐 어쩌냐 이런 걸 논하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얘기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논쟁이다 겁니다. 윤희상이가 현대음악이다 현대음악이다 내 자꾸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는 사람이 있나 봐. 아니 윤희상이가 정주영의 음악을 작곡했대?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큰 웃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주영이 회사가 현대라고 이 현대 음악이라고 하니까 또 정주영이 음악이라네. 정말 큰 웃음 주십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즐겁게 살아요. 그래서 윤이상이를 뭐 세계 뭐 3대 작곡가니 뭐 어쩌구니 이런 거는 이런 걸 얘기한다는 건 부질없는 짓이고. 윤이상이 음악이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윤이상이 음악은 다른 작곡가들과 어떤 개성이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이런 걸 논하는 게 가치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윤이상의 작품이 매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서 현대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유럽 국가에서 현대 음악 전공하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윤이상의 나라라면서 매우 흥미로워한다. 정작 그 사람은 윤이상에 큰 관심이 없어서 당혹해했다. 통영시는 윤이상의 고향이니만큼 관련 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다.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통영국제음악제가 대표적이며, 여러분들 그 통영국제음악제가 그 통영에 거대하게 클래식 음악당을 지은 그 음악당에서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리는 겁니다. 국제음악축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음악인들이 모여서 클래식 음악의 축제를 벌이다 보니까 그 한국의 윤이상이라는 그 클래식 작곡가에 대해서 더이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된다는 거. 그것이 상당히 뭐 윤이상이가 살았을 때는 뭐, 뻘건 물이 들은 사람이다. 어쩌다 참 논란이 많았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윤이상은 그 한국 대한민국에 유상을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런 어쨌든 간에 지금 윤이상이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통영의 거대한 국제음악당에서 국제음악제가 열리는 게 그게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 국제음악제뿐만이 아니고요. 윤이상 콩쿠르가 또 열립니다. 윤이상이 이름을 딴 콩쿠르가 열리는 거예요. 또 거기서 국제 콩쿠르가 열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통영 국제음악당을 가보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언덕에다 지었어요. 언덕에다 지었는데 그 언덕 뒤편으로는 언덕 앞으로는 그 통영시를 바라보고 있고 언덕 뒤편으로는 이제 바닷가거든요. 근데 그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뒤편으로 펼쳐져 있는 바닷가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뜻깊은 길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뭐 이제 신혼 나는 뭐 결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이제 내가 뭐 내일 모레가 70인 그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 나는 이제 결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내가 김동길 연세대학교 김동길 박사의 내가 김동길 박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내가 얘 언젠가 그런 얘기잖아. 근데 요즘 그 20, 30대 젊은 나이에 그 결혼하는 신혼부부들, 그 신혼부부들은 제주도 가는 것보다는 그 통영 국제음악당 뒤편으로 바닷가 산책길을 걷는 거, 그것이 좋은 그 신혼여행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통영을 한국의 나폴리라고 부른다잖아요. 그렇게 통영 국제음악당 뒤편으로 펼쳐지는 바닷가 산책길이 그 길을 정말 좋아하는 연인과 손을 잡고 신혼여행을 가서 좋아하는 연인과 손을 잡고 이렇게 걷는다면은 참 잊을 수 없는 그 길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명실상부하게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1회 음악제에서는 윤이상이 지은 통영 시민의 노래가 초연되기도 했다. 2013년에는 통영 국제음악당을 건립하기도 했다. 2013년에 통영국제음악당이 이제 건립이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통영국제음악당이 이제 건립이 된 거죠.
또한 2003년부터 피아니스트 임윤찬 등을 배출한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가 통영 국제음악상에서 개최되고 있다. 2003년부터 그러니까 21년 전서부터 그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가 거기서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희상 국제 콩쿠르도 열리고 윤희상 국제음악제도 열리고 그러니까 큰 국제 그 음악 축제가 1년에 두 번씩은 꼭 열린다고 봐야 될 겁니다. 2017년에는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수의 추모 기념 연주가 열렸다. 7월 초에는 유해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윤희상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 음악당에서 2017년에 그 윤희상이가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그런 그 기념 연주가 열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박정희는 윤희상의 음악을 들은 적이 있다. 1964년 서독을 공식 방문했을 때 서독 대통령이 환영하는 의미로 본 시립 교향악단의 연주로 윤희상의 낙양을 연주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윤희상의 난해한 음악은 박정희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것 같지 않고 서독 대통령의 소개에도 윤희상의 음악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만약 박정희가 윤희상의 음악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더라면 3년 후 동백님 사건으로 윤희상이 극도의 핍박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배려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박정희가 그 윤희상의 음악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박정희가 서독 보내갔을 때 그 서독 대통령이 박정희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 자기네 나라의 그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그 윤희상 곡을 연주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윤희상이 음악을 박정희가 들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박정희가 뭐 음악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고 박정희가 그냥 군 출신에다가 정치인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던 박정희가 그 난해한 그 윤희상의 음악을 들어본들 뭐 어떤 감흥을 전혀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위해 독일을 방문한 동년 7월에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묘소를 찾아 통영에서 가져온 동백나무를 심으며 헌화했다. 이 나무는 2018년 윤희상 묘소가 통영으로 이전된 후 베를린 외곽 윤희상 하우스로 옮겨졌다. 고은의 만인보 10권에는 10권에 그를 다룬 시가 실려있다. 제목은 사람 이름과 같은 윤희상. 독일에서 한가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윤희상 일가.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윤희상의 딸인 윤정은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그 독일에 갔을 때 그 윤희상 묘에 동백꽃을 헌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후로 그 윤희상의 묘를 이장하는 그런 일이 활발히 진행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요나 이 팝송 이런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은 윤희상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윤희상에다가 윤희상이 묘에다가 동백꽃을 바쳤다는 거는 그 김정숙 여사가 평소에 클래식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클래식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전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그 김정숙 여사가 경희대 음대를 내가 졸업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경희대 음대에서 성악을 내가 전공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그 서울시립합창단이라는 게 그 클래식 합창단입니다. 거기서 합창단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 성악이라는 그 클래식 성악을 전공했고 해가지고
이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뭐 윤희상이를 필수적으로 알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윤희상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윤희상이 묘를 찾아갔던 거죠. 독일에서 한가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윤희상 일가,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윤희상의 딸인 윤정은 1970년대 독일에서 현지 클라우드 록 밴드인 포폴브의 여성 객원 보컬로도 활약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록밴드라는 건 말이죠. 록밴드라는 건이 클래식 악단이 아니고 대중음악 악단이죠. 그러니까 그 윤희상의 딸이, 윤희상한테 딸이 윤정이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은 클래식을 하지 않고 대중음악 악단에서 뭐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윤정은 독일에서 독일의 유명 바리톤 대표 가수인 디틀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스승인 마르카르트 폰 빈터펠드로부터 사사했다. 이후 윤정은 포볼브의 키보디스트인 플로리안 프리케를 뮌헨에서 처음 만난 뒤 이후 프리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과 교류를 맺게 되었고 포볼브의 객원 보컬로도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윤희상의 딸인 그 윤정도 윤희상이한테 딸이 있는데 그 딸인 윤정도 원래는 이 클래식 음악 교육을 받았는데 클래식 음악 교육을 받았지만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과도 많이 어울리고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희상이가 중앙정보부에서 고문받는 게 이제 나오는데, 당시 동료들은 사지를 불로 지져치고, 들짐승처럼 거꾸로 매달린 채 얼굴에 두툼한 수건을 얹어지고,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뿌려지는 윤희상이 받은 고문보다 더 심한 물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 중에는 물고문을 받다가 숨이 막혀 기절한 동료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심한 고문을 윤희상이가 중앙정보에서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동백님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내에 압송되었다. 정부기관에서 유학생 노후를 취하하기 위해 상을 주겠다라는 말에 속아서 귀국한 경우도 있고 억지로 협박해서 끌고 간 경우도 있다. 이는 분명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소독에 급파해 돼가지고 윤희상을 거기서 소독해서 살고는 윤희상을 납치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끌고 온 거죠. 우리나라 끌고 와가지고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하고 그런 거죠. 이게 분명히 그 국제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소독에서 살고 있으면은 소독 정부의 그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끌고 올 수가 있는 것이지, 소독에 살고 있는 사람을 그 소독 정부의 허락 없이 그냥 납치해가지고 끌고 왔다.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독일 정부가 더욱 강력히 했던 겁니다. 윤희상이를 풀어내 석방 안 시키면 우린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희상이를 풀어줬어요. 풀어줘가지고 독일로 이제 도로 돌려보낸 겁니다. 북한이 만든 윤희상 영화를 보면 나쁜 박정희 독재 정권의 요원들에 의한 고문 장면이 나온다. 영화의 고문 내용은 일반인들의 상상과 달리 윤희상을 앉혀놓고 단순히 흥겨운 팝송을 틀어준 것이다. 이에 자본주의 미국의 한심한 팝 음악을 못 견디는 고결한 민족주의자 윤희상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른다는 설정인데 정상인들이 보기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영화를 정색하고 만들어서 대중의 세뇌용으로 상영까지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경직된 독재 체제인지 오히려 여실히 드러난다.
이게 참 웃기는 얘기가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그 클래식 음악을 지휘하는 지휘자 중에 카라얀이라는 참 굉장히 그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 클래식계에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였었거든요. 근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카라얀이를 전두환이가 청와대로 초청했다는 겁니다. 전두환이가 카라얀이를 청와대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카라얀이가 답장을 했냐면은 나를 만나고 싶거든 당신이 나한테 찾아와라.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한나라 대통령의 그 요청을 그렇게 거창하게 이제 물리쳐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웃기고 있네. 당신이 나를 보려면은 내가 거길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찾아와 이랬다는 거예요. 뭐 이런 웃기는 얘기도 있습니다. 통영 도촌동에 있는 윤희상 기념관도 통영 바다가 보이는 곳에 묻히길 원했던 고인의 뜻에 맞지만 거기 현행 장사법상 묘소를 마련할 수 없다. 300m 내 인가 밀집 지역이 있기 때문 게다가 그 위치에서는 앞의 아파트에 가려서 통영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카라얀 지휘자가 카라얀이니까 그 윤희상 석방을 하라는 그런 서명을 꺼려 안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안 하려고 하다가 윤희상이가 공산주의자라고 카라얀이가 서명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주위 사람들이 이제 권유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서명을 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카라얀뿐만이 아니고 이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도 윤희상이가 공산주의자 아니냐.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다. 이래가지고, 서명을 안 하려고 하다가, 역시 이 스트라빈스키도 처음에는 서명을 안 하려고 하다가, 주위 사람들이 자꾸 권유를 하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 33번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윤희상이는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고 그 이번 주 토요일날은 말이죠. 이번 주 토요일날은 내가 또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는데 어쩐 일로 내가 병원에 갔냐면은 이 몸뚱이가 나는 이 몸뚱이가 재산이에요. 몸뚱이를 놀려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몸뚱이가 재산이지. 이런 몸을 놀려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병이 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병이 들리면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병이 들리면 큰일이지. 돈을 못 버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몸에 병이 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그게 어떤 예방주사냐면 그 대상포진이라는 예방주사입니다. 그 주사가 주사 한 방에 16만 원이야. 굉장히 비싸죠. 보통 예방주사라면 주사 한 방에 그 3만 원, 4만 원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주사 한 방에 16만 원이라니까. 근데 요거 한 방을 맞으면은 5년간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5년간 대상포진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닌데 좌우지간에 이 걸렸다면 대상포진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상포진뿐만이 아니고 그 폐렴 예방주사도 내가 맞았거든요. 근데 폐렴 예방주사는 한번 맞으면은 평생을 갑니다. 평생 면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맞으면 더 이상 맞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폐렴 예방 주사도 예전에 내가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맞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폐렴 예방 주사는 한번 맞으면 평생 면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상포진 그 예방 주사는 평생 면역이 아니고 5년간만 면역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지나면은 다시 이제 맞아야 되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죠. 이 대상포진이라는게 왜 무섭냐면 말이에요.대상포진에걸리면이물집이생깁니다몸에예신경줄을우리몸에는신경이분포돼있잖아요신경줄을따라서이물집이생깁니다그래서이처음에는그게대상포진인줄모르고처음에는이게뭐땀띠가생겼나이렇게땀띠정도로오해를하는거죠그래서이제그러다가이제치료시기를놓치는데이게치료시기를놓치면어떻게되냐면치료가불가능해지는겁니다그래서이신경을따라서이물집이생기면요그물집이생겼다물집이생기면물집이터지고이렇게되면그고통이말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대상포진에걸린사람은바람만이렇게불어도몸에이렇게바람만스쳐도몸이아프다는거야그렇게바람만스쳐도굉장히견뎌내기어려운고통을느끼는겁니다그러니까일상생활이불가능해지는거죠생각해보세요사람이이렇게바람만맞아도견딜수없게떼굴떼굴굴을수있는그런고통을느끼는데그걸어떻게살게그런생활이불가능한거예요그럼바람만씩불어도떼굴떼굴구르는데아파가지고도저히생활이불가능해지는겁니다그렇게이대상포진이무서운겁니다이전신에물집이생기는거예요그래서예전에그어렸을때여러분들그어렸을때수두예방주사를맞은기억이있는사람도있고없는사람도아마있을것입니다그수두바이러스가몸에그이렇게남아있다가그바이러스가대상포진을일으킨다는겁니다하여튼그래서그이번주토요일날은내가대상포진예방주사를맞으러갑니다몸뚱아리가재산이거든몸이아파서돈을못번다면죽어야돼그날로그렇잖아요내가뭐재산이많은사람도아니고몸뚱아리를놀려서벌어먹고사는사람인데몸뚱아리가병이들면돈아픈못버는데어떻게되나요그래서이몸뚱아리를난굉장히중요하게여기는겁니다그래서이번주토요일날은내가그대상포진예방주사를맞으러가기때문에토요일날은녹화를잘못할것같아요그래서그평일날인데녹화를한겁니다그래서내가그윤희상의는완전히끝났고다음에는내가어떤사람을하려고하느냐면은혁명가정봉준에대해서내가그지금이렇게얘기하다가또탁맥서그정기억에잘안나는데틀릴수가있는데잠깐만요아정봉준입니다맞아요정봉준그동학농민혁명을일으킨혁명가정봉준에관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